안녕하십니까. 별맛이랍니다. 겨울 동안 노란색으로 황량했던 잔디밭이 이제 완연한 초록빛을 자랑하는 5월입니다. 굴절만한 경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소개해드릴 만한 경은 SV보니의 SV503 80mm ED 만한 경입니다. 24년 5월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공식 스토어에서 $451.27 약 61만원의 가격에 판매 중인데요. 1년에 4-5번씩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구입하시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죠. 지난 4월 말에는 $200 이상 구입 시 $100 할인 또는 $40 할인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었죠. 장바구니에 잘 담아두셨다가 할인 기간에 구입하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제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할인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 중이 별맛일 TV 꼭 구독하셔서 할인 정보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망원경으로 돌아오면 초저분산 렌즈를 의미하는 ED 렌즈는 두 매의 아크로매트 구조 중 한 장을 특수 저분산 렌즈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렌즈의 재질은 일본 오하라사의 SFPL51입니다. 아베수 80점대의 고급 렌즈로 안시관측은 물론 천체 사진 촬영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렌즈입니다. SV503 시리즈는 세 가지 모델이 있죠. 70mm와 102mm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80mm가 있습니다. 모두 SFPL51 렌즈를 사용한 초점비 6에서 7 사이의 망원경으로 포터블 관측기로 알맞은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입문형 고급기 또는 숙련자의 보조 관측 장비로 어울리는 SV503 80ED 망원경은 OTA인데요. OTA는 Optical Tube Assembly의 약자로 순수한 OTA는 경통 본체만을 의미하지만 본 망원경은 경통과 경통 밴드 그리고 저반부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저가형 망원경의 경우 삼각대부터 아이피스 및 경통이 모두 들어있는 구성과는 다르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파인더를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도 옵션으로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배율 아이피스를 사용하면 파인더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상쇄되기는 하지만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죠. 본격적인 관측을 위해서는 파인더 어댑터와 파인더 그리고 천정 미러와 아이피스가 필요합니다. SV225 경위대 위에 올린 SV503 80mm 망원경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망원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경이죠. 렌즈 구경. 80mm 제품이고요. 초점비는 F7입니다. 80 곱하기 7에서 초점 거리는 560mm이죠. 그리고 렌즈 각인 보시면은 이제 ED라는 문구가 있죠. 특수 저분산 렌즈를 사용한 망원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듀얼 스피드 포커스라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초점 장치, 조절 장치죠. 여기 이제 하나, 둘. 여기 이제 1:1이고, 여기 이제 10:1 비율로. 이제 검은색이 한 바퀴 돌 때, 이 금색이 열 바퀴 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밀한 포커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지금 드로우 튜브인데요. 이 초점 레버를 돌리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이 거리는 총 90mm로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이얼이 하나 있죠. 요거 이제 이 포커스 회전 장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경위대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손잡이하고 이 레버가 있죠. 경위대 위아래 움직임을 담당하는 레버인데 이게 회전 장치가 없다 그러면 똑바로 하면 걸리겠죠. 이쪽에. 예. 이게 요거 풀고 걸립니다. 예. 똑바로 하면 걸리죠.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돌릴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포커스 회전 장치가 있으면은 아주 편리하게 원하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포커스 회전 장치는 그 고급형 망원경에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경통 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테프론이 있어가지고 이 손상을 방지하면서 꽉 조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예. 그리고 상단에는 이렇게 이제 왁스다리를 닫을 수 있는 구멍 탭이 있어가지고 이 위에 가드 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죠. 도브텔도 닫을 수 있고요. 도장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은 도장면이 이제 올토볼토한 게 보이시죠? 예. 분체 도장입니다. 대부분 이제 고급만 환경이라고 해도 액상 도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액상 도장은 여기가 이제 예처럼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끈하죠. 예. 매끈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이렇게 매끈하죠. 이렇게 지문이 남는 정도 예. 지문 찍으면은 보이는 그렇게 매끈하게 되는데 분체 도장은 지문이 남지 않죠. 합니다. 그리고 온도, 습도 이런 거에도 강하고요. 이 겉에 분체 도장을 한 망원경은 통상 고급 망원경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과거 한 1, 20년 전만 해도 중국산 망원경에 분체 도장을 하는 게 찾기 힘들었는데 이 SV본인은 그 전에 제가 리뷰했던 90mm 아크로매트 망원경부터 이 1D 망원경까지 분체 도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죠. 예. 상당히 괜찮습니다. 후드 보시면 여기 무드 렌치에 볼 텐데요. 요거를 조이면은 타이트해지고 요걸 풀면은 헐렁해지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타이트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여기가 지금 3개 있거든요. 120도씩. 그래서 그걸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브테일 플레이트도 잘 붙어 있고요. 이 길이는 충분하죠. 예. 이 어떤 경위든 잡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프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각도를 틀었는데요. 안에 지금 보시면은 총 3개가 들어있거든요. 이 겉에 쪽은 좀 이제 링이 지름이 크고 안쪽으로 가서 좁아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프라고 그러는데요. 그 정면으로 들어온 빛 외에 가로등 불빛이나 뭐 헤드라이트 또는 각종 인공조명이 옆으로 들어와서 이제 망이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배풀입니다. 작광 차단용으로 보시면 되죠.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1, 20만원대 그런 망원경은 이런 배풀이 아마 보시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 배풀 유무로도 그 망원경의 그 등급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렌치 볼트가 있죠. 여기 이제 파인더 브라켓을 조립할 수 있는 볼트인데요. 파인더를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80mm 망원경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양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있죠. 이 파인더 브라켓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제 한 15,000원 내외면은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브라켓을 구입해서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망원경에 핸드폰을 장착했습니다. 네, SV503 촬영 장례 보여드리겠습니다. SV503 촬영 장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이라면 많이 보신 감식 카메라죠. 네, 주요해서 보실 게 지금 가운데 저 회전하는 카메라 네, 검정색 부분 위에 그 흰색 반구가 있죠. 그 주변에 지금 햇빛을 받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밝게 지금 비치고 있는데 그 주변 보시면은 색수차가 거의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SV503 망원경이 색수차 제거 능력이 탁월하다는 소리죠. 아주 선명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햇빛을 머금고 있는 그 관목을 담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바람에 지금 흔들리는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 가운데 상부 보시면은 그 햇빛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부분 있죠. 그 초록색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예. 그 부분이 이제 햇빛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 주변부 자세히 보시면은 그 빛번짐이 거의 없죠. 그 바람에 흔들리는 거는 보이지만 빛번짐으로 인해서 그 관목 주변에 색수차가 일어나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 ED 렌즈가 확실히 일반 렌즈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V보니의 SV503 80ED 망원경의 소개와 주관 관측 장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총평해보면 뛰어난 렌즈로 색수차를 크게 절감하였고
구성과 빌드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초보자는 물론 숙련자의 보조 관측 장비로도 어울리는 망원경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봅니다. 망원경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